갑자기 카메라들이 무대를 향하고 있네요. 아, 자, 소란 여러분 오늘 무대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소민우 씨? 짧았지만 굉장히 뜨거웠고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다. 왜냐면 끝나고 바로 범인을 잡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 네. 태욱 씨는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용인하면 바로 오늘이 떠오를 만큼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다 듣는 거고 저는 한다. 사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가지고 네. 예, 이하 동문입니다. 아, 뭔가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기분이 들고 이 공연장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이게 그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집중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신 덕분에 공연이 끝까지 재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2023년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수능이 끝난 주에 이루어지는 콘서트이다 보니까 오늘 사연의 주제를 저희가 시험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관객분들께서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소개를 제가 아니라 소란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영민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Too long. 아, 시청자분의 이름은 익명입니다. 지금 와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제목, 시험 중독 남편.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5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누구보다 달달해야 할 신혼이지만 아내는 시험에 중독된 남편 때문에 결혼 이후로 대부분의 평일 저녁과 주말을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인 제가, 아, 남편분이 보내신 사연이군요. 남편인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8가지 시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월에는 토익, 4월에는 자격증, 6, 8, 10월에는 다른 자격증, 거기에 11월에는 대학원 입학시험을 3군데 보았고 12월에도 회사 승진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어 이리저리 알아보다 보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험만 보고 있더라고요. 고민. 그럼에도 아내는 원래 배려심이 많고 착해서 이러한 저의 이기적인 생활을 지금까지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만 갖고 살다가 지난주 출근하던 차 안에서 아내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수의 콘서트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맨날 주말마다 공부해야 한다고 집을 나가던 저였지만 이번 주말만큼은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혹시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힘든 삶의 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같은 오늘을요. 근데 이거 좀 난처한 게 하나 있는데 본인 이름은 비공개로 하셨는데 그래서 갑자기 음성편지로 아내분의 이름을 외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외쳐봐. 외쳐주세요. 외쳐요? 네. 본인 이름은 비공개고? 이래도 돼? 아르마! 아르마! 오빠가 평소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 지겨운 시험들 그만두고 너랑 우리 강아지 별이랑 함께하는 시간 많이 가질게.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아름이들 중에 이 사연 왠지 내 사연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저기 2층에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2층이고요. 네. 김선우 씨 맞으신가요? 아니, 선생님, 그러세요? 여태 어렵게 지켜드렸는데. 사연의 주인공 맞으십니까? 우리 시험 중독 남편분의 용기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 아내분 맞으시죠? 네, 아름 씨. 오늘은 두 분 좀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아, 예, 정말 너무 좋았고요. 사실 딸 생일 직접 이루실 줄 몰라서 집에 가는데 대박. 아니에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되게 신기하게 이거 마이크 차신 거 아니죠? 그렇게 잘 들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뮤지컬을 해보세요. 딜리버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사연자분 만나봤고요. 자, 두 번째 사연 어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 멤버 중에 글을 선민호 씨가 진짜 잘 읽거든요. 더 귀여워, 더 귀여워. 네, 이번 신청자분도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다 어차피 알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년째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소란영입니다. 저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청소년 상담사라는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한 과목의 점수가 낮아 시험이 떨어지게 됐어요. 생일날까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죠. 떨어진 슬픔으로 올해는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험 일주일 전 코로나에 확진되고 만 거예요. 처음에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몸도 너무 안 좋은데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됐고 확진인데 어떻게 시험을 볼지도 의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 자격 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 전 이거는 처음 알게 되었답니다. 다행히도 변덕 가득한 따스한 아버지의 에스코트를 받아 코로나에 걸린 채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고 11월 초 발표된 1차 필기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12월 중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곧 면접시험인데 공연장에 앉아있어도 되냐고요? 불안한 시험을 준비하는 저에게 직장생활을 하며 지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음 면접도 불안에게 힘을 받아 잘 헤쳐나가보자 라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공연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제가 면접시험까지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함께 응원해주세요. 혹시 그 연기 준비 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했죠 제가?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올해 뭐 글을 소리 내서 읽어보 이렇게 긴 시간 처음에 기분이 묘하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사연 너무 그 좀 뭐랄까 궁금한 점이 갑자기 변덕 가득한 아빠라고 왜 얘기했을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아빠에 대한 얘기가 앞에 맥락이 없거든요. 네. 갑자기 등장. 갑자기 아빠가. 이 사연의 주인공 궁금한데요. 혹시 어디 계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네, 1층 앞쪽에 계십니다. 혹시 성함을 밝혀도 될까요? 그럼 성함은 비공개라고. 아버님께서 변덕스럽다라고 하셔서 지금 소란 분들께서 궁금한데 그 이유만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기분 파셔서. 처음에는 그래서 줄게 했다가 다음에는 그냥 너 택시 타고 가라. 혼자 가라고. 확실히 저분이 잘 들리긴 했어, 그죠? 저분이 여기는 마이크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장난 아니야. 저분 발성이 남다르셨어. 신기하네요. 네. 그래도 잘 들렸습니다. 네. 네. 거리에 비해서 대단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도 변덕스러운 아버님께서 결국엔 태워주셨다라는 이런 훈훈한 축하드립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면접도 앞두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면접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소란 분들께서 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저희 기타 이태욱 씨가 기타 말고는 응원을 맡고 있거든요. 장난이 네, 있으셨군요. 네. 괜찮아. 그 준비한 만큼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총 몇 개인가요? 세 개입니다. 가위바위보 두 분 하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근데 누가 이긴 사람이 읽고 진 사람이 읽고? 이 소중한 사연 진 사람이 지금 안 보고 해서 이건지 졌는지 몰라요. 이기셨거든요? 네. 아, 진 사람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분한테는 너무 그렇지 않아? 져야지 읽는 거야? 그렇잖아. 나 같으면 이겼을 때 읽겠어요. 이긴 분께 영광을. 네. 그래, 그 영광을 좀 드려라. 네네. 네. 진짜. 깨알 같네요. 네,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신청자 비공개 읽지 마세요. 지금 읽을 뻔했어. 바로 옆에 이름이 있어서. 네,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 소라노 셋 이름을 쓰셨네요. 소라노 뭐뭐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수능 3일 전이지만 이 사연이 읽어질 때면 수능이 끝난 뒤겠네요. 3년간의 여정을 끝낸 저는 지금 어떤 기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소란을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여름이었어요. 음악 어플이 가을무기를 추천해줬는데 너무 취향 저격이라 그때부터 소란 노래를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졸리거나 무료할 때면 소란 노래를 들었습니다. 조금 진부한 멘트일 수도 있지만 고3 생활을 보내면서 소란은 저에게 아주 큰 에너지가 되었어요. 소란 덕분에 음악이 진이님을 처음 느낄 수 있었어요. 9월의 어느 날 소란이 저희 동네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소란을 꼭 보러 가리라 굳은 결의를 다졌었죠. 소란이 무대를 하는 공원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였거든요. 그러나 날이 다가올수록 수능이 2개월도 안 남았는데 내가 콘서트를 가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또 그날은 하필 수학학원 특강 마지막 날이어서 공연을 보려면 학원을 빠져야 했거든요. 콘서트 당일까지 갈등했지만 결국 저는 수업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코앞에서 소란이 공연을 하는데 내 눈으로 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해서 그날 밤에 눈물을 닦으면서 수능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소란 콘서트를 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도 수능이 끝나자마자 소란을 위드유 콘서트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은 3일 남은 수능보다 일주일 뒤에 위드유가 더 떨리게 기대돼요. 정신 못 차려.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제일 처음 뭐 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소란 공연 봤어요? 라는 대답을 하기 위해 18일, 19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숨만 쉴 예정이에요. 그러면 되네. 더 빨리 공연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귀여우시네. 정말 저의 첫 실물 영전만을 기다리고 수능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수능 만점을 받고 소란의 무대를 즐기고 있을 제 미래를 기대하며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능 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사연의 주인공 어디 계신가요? 네, 1층 반대 오래 계십니다. 귀여우시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영배형 이름으로 얼굴 가리지 마시고 내 뒤에 숨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시험 잘... 아니 안 물어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고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승님이 누워있었으면 근육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진짜로 수능 끝나고 저희 공연 보는 거를 딱 목표로 하셨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사연에 채택되셔서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분 외에도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해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인생의 큰 관문을 사실 이겨내시고 또 이 자리에 와 계신 고3 분들,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또 고3 수험생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몇 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층 마을 31번의 박시연님. 이렇게. 네, 부탁드리고요. 1층 마을 74번의 이서연. 이게 지금 뭔가 왔어요. 무슨 일이지? 당신은 수능을 본 사람이야! 당장 일어나서 박수를 받아. 이런 분위기 대신 한 명씩 너무 답답한 톤으로 이름을 외치시니까. 뭐 선물도 없어요? 그냥 부탁드릴게요. 뭘 부탁해? 이거를 어떻게 살리지?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수능 마친 분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세요. 박시연님, 이서연님, 김만혜님, 이현우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멘트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네요. 네,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분들은 그 소정의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물품 보관소에서 티켓으로 교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사연 주인공 세 분도 똑같이 저희가 나가실 때 물품 보관소에서 티켓 제시하면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관객분들에게 로비에서 포스트잇으로 질문과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서 역시 세 개를 좀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하나를 뽑아볼게요. 네.
괜찮으실 거죠? 네. 아, 저도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긴 거 부르셨어.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수능을 보게 된 학생입니다. 아이고. 첫 수능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해 입학했지만 적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학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란 미노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즐기고 이제 약 1년간 속세와 떠나 열심히 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시험 준비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사연의 주인공 혹시 어디 계신가요? 주인공 분이 네, 어디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어쩌면 이제 뭐 네. 그 이제 각오를 다지는 사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밝히기 싫어서 그러실 수도 맞아요?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계실지 모른다 생각하고 다 같이 힘내라고 박수 한번. 자, 다음 사연은 혹시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 사연을 워낙 많이 적어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예, 글로 빽빽하게 적어주셔서 야 이거 실화일까? 늦잠 자서 수능 못 봤습니다. 다리 건드는데 네. 이렇게 딱 두 줄만 보내주셨어요. 어, 진짜일까? 올해 수능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여기 계시다면 저희가 뭐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와, 공연으로 대박이다. 조금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는 이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연? 인생이 시험 자체다. 항상 고민하고 답을 냈다. 이분은 명언인데요? 멋있는 말 해주신 분도 계시고 곧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기말고사 직전에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겨서 여태 했던 공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까지 본 시험들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이름 불러드릴까요? 하람씨! 오 잘했다.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생기셨나봐요. 그래서 가게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시험은 잘 봐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람 씨. 그리고 제가 사연 읽으시는 동안 하나를 더 뽑아봤는데 이거 네. 마지막 사연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읽으시니까. 네. 작년 1년 반 만에 EP를 발매 음감회가 있었던 날 중간고사 겹쳤어요. 잠깐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EP로 발매 약간 네 다시 좀 읽어보세요. 다나카 씨처럼 읽으면 어떡해요. 작년 1년 반 만에 EP를 발매 음감회가 있었던 날 발매해. 네. 오케이 중간고사 겹쳤어요. 코로나 동안 못 본 게 너무 아쉬워 오전에 부산에서 시험을 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 나머지 시험을 치고 공연장에 들어갔어요. 그때 구름의 그림자 위에 라는 노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한 소절만 듣고 싶답니다. 김민경 씨. 그 얘기구나. 다시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그때 구름의 그림자 위에 노래를 어렵게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시험을 잘 보셨으니까 지금 또 들을 필요가 있나? 그래도 앞으로 또 시험을 보게 되면 이거 생각하시면서 잘 보시려고? 예,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불러드릴까? 태극기가 기타를 쳐줄래? 되겠어? 시키 투표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거는 큰 박수로 좀 청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자의 우리 너와 오랫동안 상상했었던 공기와 바람에 흔들리는 김치와 노을이 닿는 둘만 어때 그대야 이 순간 아무도 상상 처진 시간 제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자연스러운 코러스였어요. 아, 이 세 분도 역시 저희가 그 관객석에서 나가실 때 그 역시나 세 분도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로비에서 꼭 선물 찾아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좀 관객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소란 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공연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사실 그 11월 20일 이제 뭐 열흘 뒤면 사실 12월이잖아요. 저희가 뭐 한 해 마지막 달이 되면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다가오는 한 해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 지나간 한 해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어요. 2022년 소란 분들에게는 어떤 한 해였나요? 유심히도 네? 유심히 얘기를 해주세요. 아, 2022년 되게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었던 기분도 들고 왜냐면은 저희가 그 고요한 공연장에서 공연도 했었고 그쵸,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엄청나게 환호해 주시는 공연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공연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음악 들려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를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됐던 한 해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런 것만큼 또 새로운 한 해에 더 열심히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음악 들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한 해가 아닐까 우리 멤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1월 달에 또 콘서트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2023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1월에 14일, 15일에 콘서트를 하고 저희는 항상 1년에 보통 3번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겨울 공연은 12월이 아니라 1월에 하게 됐고 보통 3월에 봄에 소극장 또 장기 공연 퍼펙트 데이라는 걸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또 좀 스탠딩으로 뜨겁게 할 수 있는 또 공연도 하고 겨울에 또 겨울 콘서트 하고 하면서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너무 발매를 천천히 띄엄띄엄 한 것 같아서 좀 많은 노래들을 좀 발표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2023년도 기대가 됩니다. 소란의 2023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이 소란과의 만남으로 오늘 공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란 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란이었습니다. 그럼 소란 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란이었습니다. 네, 오늘 2022 용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콘서트 시민 참여